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 아이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온술로 올렸던 아이 못지않게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는데요. 오늘 요 아이와 함께 또 이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유아인은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레볼루션이에요.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약간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유아인 색감은 분홍색에서 주황빛 한 중간쯤 되는 색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애인데 제가 또 이렇게 7자 5홀에다도 식재를 해봤고요. 유아인은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애인은 한 6도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본 모습입니다. 요 레볼루션은 약간 로제트 자체가 뷰티나게 생겼고요. 약간 레이스처럼 또 생겼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로제트가 또 하트 모양도 보이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 레볼루션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안든 아이도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굳혀지고 물이 든 아이는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굳혀지고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이 아이를 오늘 프리미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유아인 스파이시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붙여지면 정말 사랑스럽고 이쁜 아이죠. 유아인도 바깥 입장은 약간 오렌지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중간 부분은 약간 크림톤에 손톱이 레드빛으로 물이 드면 정말 이쁜 거 아시죠? 그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유아이가 가끔 또 피멍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유아인은 스파이시고요. 유아이 6,000원입니다. 이렇게 외두 기준이고요. 유아이가 조금 더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유아이는 2두입니다. 외두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두는 몇개안 돼요. 외두부터 나갈게요. 그리고 요 2두 같은 경우는 한 4개, 5개 되는데 먼저 주문해주시고 입금해주신 분부터 이렇게 2두로 나갈게요. 유아이는 스파이시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소품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아르제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이 지금 돌고 있는 애이고요. 이렇게 로제트도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통통한 애입니다. 여기는 아르제 4,000원입니다. 이렇게 두수가 다 틀려요. 거의 3도가 많고요. 먼저 입금해 주시는 분부터 조금 밥이 많은 아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르제였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미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연지곤지 아시죠? 연지곤지에 이렇게 100분만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로제트는 더핀 거를 많이 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랑 미인이라는 아이고요. 이도 군생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도 군생도 있고요. 3도 군생도 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입금 먼저 해주신 분부터 반 많은 아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 미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올렸던 노을이라는 아이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빛이 참 이쁜 아이고요. 약간 로제트 보시면 이 아이가 약간 뾰족하죠. 얘도 조금 덜 한엽이긴 한데 이렇게 한엽처럼 크는 아이예요. 여기서 더 한엽이 되는 노을이라는 아이입니다. 가운데 핑크빛이 매력적인 아이고요. 2두지만 이 아이가 조금 더 물이 들었고요. 2두는 빼고 3두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노을이고요. 6,000원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판매를 한번 했던 아이인데 주문을 못하신 분이 좀 많아서 조금 더 갖고 왔고요. 이 아이는 6,000원이고요. 동적포트는 사이즈 7cm보다 이 아이에 비하면 완전 대품이죠.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한 1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거의 동적포트에 비하면 거의 대품인 노을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이 살짝 더 핑크색이 든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수영이 있는데 이 앞에 수영보다 이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 아이가 종잣부터 이 아이가 거의 종잣부터에 비하면 대품입니다. 이 아이들은 노을이고요. 이 아이는 6,000원,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노을이었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랏빛이 조금 더든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좀 들든 색감이 있어요.
와이 또 먼저 입금해주면서 좀 색깔이 좀 드네. 또 머릿수가 좀 많은 애부터 나갈게요. UI 같은 경우도 또 금방 다음 주면 거의 14도로 내려간대요. 금방 물이 들 거고요. UI는 노을입니다. UI는 마룬 힐이라는 애인데요. 이렇게 종잣끝이 있어 귀엽게 크고 있는데요. UI 색감은 약간 환한 팥죽색, 핑크 팥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마룬힐 3두 근세입니다. 여기 4,000원입니다. 마룬힐은 이렇게 3두는 거의 뭐 5개, 6개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4두가 있고요. 이렇게 6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밥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마룬힐이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핑크 스팟이에요. 핑크 스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이 드는 게 특징이죠. 유아이 피멍 때문에 키우는 유아이는 핑크 스팟 2두 근세입니다. 유아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2두가 있고요. 이렇게 3두가 있는데, 이렇게 3두부터 나가겠습니다. 3두는 몇개안 됩니다. 유아이는 핑크 스팟이었습니다. 여기는 판만 지 얼마 안 돼서 안 가져오려다가 이렇게 색감이 오르고 있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한번 또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아담이라는 아이고요. 아담이 굳혀지면 여기가 가운데가 산딸기처럼 이렇게 굳혀지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아담 5,000원입니다. 여기는 조금 색감이 더잘 들었고요. 이 아담을 비롯해서 다음 주면은 거의 앞진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간대요. 그쯤 되면은 진짜 하루하루가 틀리게 다들 예뻐질 거예요. 여인은 아담이고요. 이렇게 전체 색감, 이렇게 식물이다 보니까 또다 틀리고 색감도 다 틀립니다. 여인은 아담이었습니다. 종잣부터 해서 야무지고 색감도 너무너무 이쁜 여인은 핑크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입니다. 핑크 크리스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종잣부터 있는 귀염둥이 크리스탈 5,000원입니다. 여인은 핑크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라인이 레드피치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입니다. 여인은 신지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종잣부터 있는 사이즈고요. 여인 신지는 이렇게 2두가 있고요. 이렇게 외두가 있습니다. 주문 주실 때 군생 아니면 외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합식하기 좋은 아이는 이렇게 외두를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신지였습니다. 가운데는 더 진한 자줏빛, 이렇게. 로제트 같은 경우는 더 흐린, 밝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같이 다 색감이 다 틀려요. 보시면, 이 아이는 이름이 제냐라는 아이고요. 제냐,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색감도 그렇고, 로제트는 거의 비슷한데요. 색감만 이렇게 좀 틀립니다. 유아이는 제냐였습니다. 유아이도 몇개안 남아서 또 올려볼게요. 유아이는 가운데가 각이지면서 블랙 색깔로 보석처럼 크는 유아이는 블랙 스톤이라는 아이예요. 블랙 스톤, 유아이도 한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유아이 6,000원입니다. 얘는 핑크 브라운빛이라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급진 색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로제트, 이렇게 반질거리는 로제트 자체는 약간 르누아르도 닮은 아이예요. 자고로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달고 있는 키세스. 이 아이 몇개안 남아서 한번 또 올려볼게요. 이 아이는 키세스 10개밖에 안 되고요.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굳혀져서 이렇게 색감이 더 이쁜 키세스입니다. 이 아이도 이쁘죠? 약간 살짝 베리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이 아이는 하와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다 쌩얼로 보이시죠? 이 친구가 하와리아 금이에요. 키우시다 보면 금줄이 다 보이는 아이고요. 이 아이 하와리아 금이 외들도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단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진짜 초특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자고 달린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목대를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조금 많아요. 근데 하엽을 띠다 보면은 배송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하엽은 좀 지저분한 아이만 좀 띄고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거의 직경 12cm부터 15cm까지 사이즈가 있고요. 이 아이의 하얼야 자연 군생 진짜 초특가 이 아이 2만원입니다. 이렇게 뺑돌이로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얼야입니다. 이 아이 스핑크스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레드피츠로 브리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3두 군생이고요. 이렇게 다 목대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 스핑크스 4,000원입니다. 뭐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렇게 반 많은 수영도 있습니다. 요반 많은 아이부터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핑크스였습니다. 이렇게 베리 종류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첫 번째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이 아이는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는 이렇게 보시면은 로제츠 자체가 이렇게 두껍게 크는 아이예요. 도톰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물이 살짝이라도 들으면은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봐도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 아이는 직경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그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전체 컷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가 제일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주문해주신 분께 이 아이가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포토 신화였습니다. 제 옆에 약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언뜻 보면 샹그릴라 같죠? 샹그릴라는 약간 레드빛이라면 이 아이는 이렇게 진한 자주빛으로 꼭지점이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옷 자랐던 아이인데요. 옷 자랐던 아이가 이렇게 완전 굳혀져 가지고 이뻐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장도 이렇게 굳혀지긴 했는데 이 아이를 이꼬지를 하실 분들은 이 아이를 띄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목대가 아직 연두연두하잖아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화상도 있고 좀 상처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말렸다가 햇빛에 노출하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전 짱짱이 굳혀진 샹그릴라 이 아이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수량이 몇개안 돼요. 이렇게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샹그릴라였습니다. 아이 참 이쁘죠? 립스틱을 발라놓은 것처럼 레드빛이 너무너무 이쁜 이 아이는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 지금 여기 좌우까지 하면 사두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목대를 1cm씩 꿀벅지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아르케인 거의 직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영도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 많이 단 아이부터 또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르케인이었습니다. 살짝 베리 느낌이 살짝 있죠. 로제트도 이렇게 귀엽게 생겼고요. 얘도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름도 이뻐요. 웨딩 화이트 링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수량이 몇개안 돼요. 이렇게 외두가 있고 이두가 있는데요. 이렇게 3두도 있네요. 이렇게 3두부터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웨딩 화이트 링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좀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머리가 큰 아이도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판매를 했던 여기는 달맞이에요. 달맞이 2두 군생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합식하기 좋은 외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손톱이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죠. 그리고 로제트도 도톰해서 귀엽게 크고 있는 종자포트에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의 달맞이 3,000원입니다. 여의는 달맞이였습니다. 여의는 제가 진짜 뜨거운 사랑을 두 번이나 받았던 주인공 온슬로예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냐면은 이두도 그렇고 외두도 그렇고 제가 거의 250개를 갖고 왔는데도 완판을 하고도 제 구매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못 드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구매 못 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도 문자가 오고 있어요. 구매 가능하냐고 정말 정말 뜨거운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아이 군생이잖아요. 이 군생은 지금 이렇게 머리수가 조금 있는데
군생은 적신군생이에요. 요술로 거의 직경 12cm에서 한 14cm까지 되는 사이즈가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많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수가 좀더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가 앞전 영상에서 진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온술로예요. 요 군생이 이렇게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쵸? 이렇게 물이 들면 정말 이쁠 요 아이는 온술로입니다. 제가 요 아이 저렇게 물든 아이를 한번 내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가는 날이 그래도 살짝살짝 핑크색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여기는 물이 들고 진짜 짱짱하게 굳혀지면 안 이쁜 아이가 없죠. 그 중에서 이 아이도 손꼽히는 진짜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나나 후쿠 미니라는 아이고요. 나나 후쿠 미니 물 들면 참 이쁜 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요. 요아이도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착한 가격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종잣포토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자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달고 있는 애예요. 요아이 2,000원입니다. 한세 포토도 괜찮고요. 다섯 포토도 하면 더 풍성하고요. 이렇게 몇 개씩 합식하면 정말 이쁜 애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애가 있고 요아이는 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다 자구를 귀엽게 하나씩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나나 후쿠 미니였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하월야 금강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더 이쁜 하월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더 이쁜 아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